보통 이게 다 으스러져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으스러지잖아요. 와, 많이 그래도. 와, 와 먼지 엄청 많네. 이걸 다 먹고 있었어? 자,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제 차량, 지난번에 새 차 만들기 했던 제 차량이 햇빛에다 세워놨을 때 처음에 시동을 걸면 에어컨을 세게 틀잖아요. 그래서 송풍 모터를 돌리다 보면 송풍 모터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요. 한번 실내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차량에 시동을 걸어보면 이 송풍 모터가 강하게 돌 것이고 지금 밖에다 세워놨던 차라 굉장히 이 안이 뜨겁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오토로 키면 송풍 모터가 세게 도는데 거기서 이상한 소음이 나요. 자, 송풍 모터를 최대로 하면 이 공명음 비슷하게 소음이 나거든요. 우가는 소음이 유난히 좀 크게 나는 경향이 있고 뭐 마이크로는 잘 안 녹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약간 귀가 멍멍한 느낌의 소음이 나고 바람도 약간 약해졌어요. 이거에 왜 그러냐면 이 송풍 모터를 열어보면 송풍 모터는 이 팬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팬 안쪽에 뭐가 들어가서 밸런스가 틀어져서 이런 증상이 되게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송풍 모터를 한번 빼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BMW의 송풍 모터는 이 자리에 있어요. 공조기 모터라고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히터나 에어컨을 켰을 때 이 바람을 만들어내는 그 송풍기 모터, 그게 이 안에 있고 이 안에 보면 여기에 이제 낙엽이나 이물질들을 걸러주기 위한 스펀지 망이 다 부서져가지고 스펀지 망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낙엽이 들어가서 밸런스가 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번 제가 이거 열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연장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페북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 BMW 정품 연장이고 F-바디들 후드를 더 오픈할 수 있게 만드는 연장이에요. 요거 구입하고 싶으시면 세종파츠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아, 세종파츠 광고 받아요. 사랑해요 세종파츠. 지금 여기 보면 이 송풍기로 들어가는 입구에 공기를 걸러주는 거름망이 있는데 보통 이게 다 으스러져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으스러지잖아요. 이게 으스러지면서 여기에 고여있는 이런 낙엽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밸런스를 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낙엽 붙어있는 거 봐, 낙엽. 와, 이 낙엽들이 다 블로우 모터 안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와, 이거 다 찢어졌네, 이거. 들어갔어, 이미. 이게 다 이렇게 찢어져서 이 안으로 이런 낙엽들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블로우 모터의 회전에 밸런스가 틀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만지면 이렇게 다 부서져요. 이렇게, 이렇게. 오래돼서 자, 요 개조용 망이 여기 따로 공급이 되고요. 이게 원래는 공급이 따로 안 되고 애프터마켓용으로 제품이 나오는 거고 이거를 원래 통째로 교환을 해야 돼요. 이게 비용이 한 7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개조해서 붙여 넣어줘야죠. 약간 사이즈가 안 맞긴 하는데 좀 자르고 다듬고 해야 돼요. 일단 얘부터 먼저 좀 닦고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 보면 아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여기에 낙엽이 하나 깨 있어요. 여기 이 낙엽이 회전체의 밸런스를 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그러면서 소리가 이상한 소음이 나는 거예요. 일단 블로우 모터를 분리해서 이 낙엽들을 다 청소해 줄게요. 돌면서 소리가 딱딱딱 소리 나고. 와, 먼지 엄청 많네. 야, 씨, 이걸 다 먹고 있었어? 단장만 빼서 여기만 좀 닦아볼까? 해도 너무 더러운데? 에어로 볼까? 에어로 보자, 에어로. 저기 밖에서 에어로 한번 싹 불고. 예, 부처 제품이라 정품과 동일할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원래는 이거 통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비용 부담이 더 커지거든요. 예, 막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 중국산 망이에요. 중국산 다른 망으로 처음에 개조를 해줬었는데 그게 일이 너무 많고 그 많은 일보다는 차라리 얘를 바꾸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동안 바꿨었는데 이제는 이걸로 대체를 해요. 그냥 짜자잔. 많이도 들어갔네. 네, 이거는 순간접촉제보다는 글루건이 나중에도 또 떼어내기도 쉽고 글루건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항상 글루건으로 붙이고 있어요. 필터가 안으로 딸려 들어가지 않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뜨거. 아이씨. 자, 작업이 됐고. 모터 좀 빼가지고 싹 닦았으면 좋겠다. 이거 물로 닦으면 좋겠는데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지라 모터가 닦기 위해서 클리닝 약품을 넣고 모터에는 안 들어가게 해야 돼요. 잘 안 닦인다. 저번에도 제가 그랬었는데 너무 요가 자세인데 되겠냐? 이 정도는 영화입니다. 여기도 껴있네요. 이 정도면 상태가 어떤 거예요? 안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안에 보면 군더더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자세히 안 보일 텐데 이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런 게 보이셔야 될 텐데 이게 카메라 담겨요? 제 눈에 좀 들어오는데 이물질이 좀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다른 차량이요? 사장님 차량? 사장님 한 1년 되셨잖아요 지금. 1년 된 거 치고 문제분 하죠. 지금 에어컨 필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그냥 분기별로 가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4계절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했다가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니면 그냥 2계절 분기를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1년에 두 번. 근데 뭐 그것도 비싸다면 그냥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깨끗한 공기 마시려면 가능. 그렇죠. 근데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거는 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비용이 부담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게 막혀서 에어컨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약간 밝잖아요. 얘는 좀 어두스큼하고
걔네만 그렇게 보이나요? 카메라에도 그렇게 보이네요. 그쵸. 네. 이 결들도 좀 다르고 이 안으로만 봐도 좀 다르잖아요. 바람을 한번 뿌려볼까요? 이렇게 안에 쌓여있던 게 나머지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나오는지 한번 먼지가? 네, 찌꺼기가 나오는지. 정비 힘든 것 같아요. 예? 정비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정비요? 응. 힘든데 재밌어요. 아 진짜? 뭐 홍보 다 시킨 거 아니에요? 괜찮을 거예요. 아까 털어드렸죠. 면봉이 없나봐. 됐어. 요 정도 닦으면 됐지 뭐. 더는 못 닦아요. 면봉을 한땀 닦아야 되는데 일단 조립하자고. 여기가 외부 공기 유입 제어, 그리고 이 안쪽이 내부 공기 유입 제어에서 여기가 닫히면 안쪽이 열리고 안쪽이 열리면 여기가 닫히고 해서 외부랑 내부를 결정하고, 그 오토는 여기 AUC 센서라고 해서 이 센서에서 대기의 질을 감지해서 대기의 질이 안 좋으면 내부 공기, 그리고 대기의 질이 좋다 싶으면 외부 공기로 전환하는 장치예요. 이거는 알고 있었지? 네. 공기청정기에도 공기의 질을 감지해서 우리 공기청정기를 세게 돌리고 약하게 돌리고 하듯이 똑같은 센서가 자동차에도 들어가서 외부의 공기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검출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입차 같은 경우는 뭐 차종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BMW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부 공기가 기본 디폴트, 시동을 걸면 무조건 외부 공기가 들어오게 돼 있고, 이제 주행을 하다가 공기의 질이 안 좋으면 내부 공기로 바꾸게 되죠. 그리고 에어컨 맥스 켰을 때는 내부 공기. 운전자가 직접 외부 공기랑 내부 공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냥 오토 모드로 외부 공기가 기본 사양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 광이 안 나네. 그릴도 바꿀까? 이 차 팔았냐고 질문이 많이 올라오던데. 안 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공조기를 다 조립하고 이제 뚜껑을 닫고 작업을 마무리해야 돼요. 작업을 마무리하고 소리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야죠. 자, 시동 걸고 아까처럼 공조기를 최대 단수. 30분 후 시작합니다.
아까처럼 웅하는 공명음이 없어지고 바람의 세기도 더 강해졌어요. 일단 끄고 공적이 팬의 밸런스가 틀어지면서 우웅하는 공명음이 났고 공명음이 나면 실제로 회전 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바람의 양도 약간 적어질 뿐더러 방금 이제 교환을 하면서 제가 캐빈 에어 필터를 같이 교환했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이 더 세지고 더 시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이제 여러분도 이 F10 모델이나 F02, 그러니까 7 시리즈, 5 시리즈 그 차량들 공조기를 켰을 때 최고단으로 켰을 때 우웅 하는 공명음이 난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블로우 모터의 저 아까 그 망, 스펀지 망이 터졌을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망이 터짐으로 인해서 낙엽이 들어가서 밸런스를 틀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자, 한번쯤 그런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 정비소 들어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아, 이거 킬 때마다 좀 짜증났었어요, 요 근래에. 바람도 잘 나오고.